사건이 있었던 아파트는 고요했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.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. 치명상을 주지 못한 신체 부위에서도 피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손바닥을 칼 끝으로 콕콕콕콕 찌른 게 여러 개 있어요.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 찌른 거예요. 시신을 버리기 전에는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신체 부위도 자른 걸로 파악됐습니다. 잔혹하고 치밀했던 정 씨의 수법은 범행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. 조사 당시 검사에게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. 범죄 심리학자들은 정 씨가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걸로 해석합니다. 망상을 얘기하게 되면 국내에서 감형됐던 그런 실제 사례도 있거든요. 검찰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살인 피해자와 달랐습니다. 참혹한 피해자 사진을 보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. 정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26.3점.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. JTBC 서유정입니다.